자, 오늘도 계속해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파이터 이 로봇이 아직 발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요. 자, 계속해서 수급파이터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급의 동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을 읽자면요. 오늘 해운주들을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HMM과 펜오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특징적인 것은 반도체. 네. 이 반도체 중에서 이제 SK하이닉스, DB하이텍, SFA 반도체 등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기관은 오늘 애플카 이슈도 있어서 그런지 LG그룹 쪽,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쪽을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리츠 종목들을 맞아요. 되게 많이 매수하는 것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바로 오늘 수급파이터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삼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이 만났습니다. 이름만 중공업인 대결이 성사가 됐네요. 네, 일단 뭐 중공업 계열의 이제 삼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인데 네. 서로 분야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삼성중공업은 아무래도 이제 조선, 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은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일단 현재 두 섹터 모두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긴 합니다. 일단 뭐 조선사들도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과 좋은 수요를 바탕으로 지금 견고하게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혹은 글로벌 환경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삼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 이 두 종목군들 혹은 두 섹터 중에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지금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섹터 모두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혹은 두 섹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유는 다르지만 두 섹터 모두가 좀 매력이 있는 그렇죠. 위치에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삼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주시죠. 기관의 선택 두산중공업을 선택해 주셨는데 네. 마치 연말이 되고 나니 올해 연초 두산중공업의 상승 랠리가 기억이 나는데 네. 다시 가능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삼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을 나눈 이제 이 조건은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과 혹은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분과의 좀 차이점을 좀 뒀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먼저 드려보면서 사실 원픽은 두산중공업이지만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조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최소 3년, 길면 5-6년 동안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요. 즉 좋을 때도 3에서 5년 나쁠 때도 3에서 5년인데 일단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좋지 못한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사이클의 지금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그냥 단순히 변화뿐만 아니고 실제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사들의 사이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장투가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섹터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좀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중공업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한때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석탄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발전소보다는 당연히 원전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로 분류되는 두산중공업의 주가 혹은 실적까지도 충분히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하면 최근에 이 유상증자가 좀 뼈아프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 이제 두산중공업 여기서 또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그 위치에서 증자 이슈가 좀 나오면서 네.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러한 급락을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보면 다시 한번 이 증자 전 가격대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수급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된 상황 그리고 이제 수소터빈 혹은 해상풍력 기존의 원전 거기에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 포집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향후 앞으로는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저는 두산중공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으로 좀 많이 엮일 수 있는 본업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장기 단기에 대해서 이 중기 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마 이 첫 번째 정책 모멘텀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그쪽에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투자 포인트 펀더멘탈만 봐도 주옥 같은 한 문장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두산중공업은 항상 이제 과속을 했던 우려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증자 이슈를 이미 거의 다 해소를 시키는 네. 이제 거래들이 좀 들어왔죠.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기다리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1차 정도의 매수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시세가 나오면 저는 당연히 전 고점 가장 높았던 가격인 32,000원 돌파해서 35,000원 그 이상까지 시세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2만원 내려오게 되면 저는 2차 매수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현금화를 좀 먼저 하셨다가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계속 탈원전 그리고 탈탈원전 이렇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손절가 대비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000원 손절가 제시됐고요. 목표가는 최고점 현재 최고점으로 나와 있는 32,000원 선 넘어서 35,000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대결에서 두산중공업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대결은 누가 될까요? 파이트! 태웅로직스와 HB 솔루션이 만났습니다. 뭐 장비와 장비 대결이 어떻게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네. 장팔삼호 더비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오늘 태웅로직스와 HB 솔루션을 좀 같이 묶은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잘 나간 하나의 대장주, 거기서 파생되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태웅로직스 혹은 HB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장비를 좀 실어 나르는 그러한 본업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 관련 설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태웅로직스. 그리고 이제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 혹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인데 메타포스라고 하는 대장주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또 OLED 패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파생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HB 솔루션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올 한 해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했던 이벤트들이 좀 많았었던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러한 테마에 좀 파생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을 볼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태웅로직스 HB 솔루션 한번 지금 시점에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업종 두 종목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태웅로직스와 HB 솔루션 대결입니다.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승자는 HB 솔루션이 네. 됐습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단일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예. 글로벌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올해 엄청나게 큰 폭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혹은 전기차 관련해서 파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조정을 깊게 받는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OLED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소외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HB 솔루션에 조금 더 단기적인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인데 지속적인 고객사에 이 장비 공급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 고객사라는 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즉 삼성 디스플레이 향해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HB 솔루션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 걱정은 좀 덜어놓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UTG가 뭐냐면 울트라 씬 글라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보면 뭐 폴더폰이라든지 새롭게 나온 제품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패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 증가에
실적이 정말 탄탄하게 지금 받쳐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통틀어서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OLED도 그렇고 뭐 반도체는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약해졌지만 OLED 증설은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HB 솔루션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조건들은 지금 잘 갖춰주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세와 물리게 그렇죠. 또 김태성 팀장님이 수급파이터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네.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전망도 상당히 잘 그렇죠. 보고 있는 김태성 팀장입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잘 전망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는 흐름입니다. 네. HB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그랬던 패턴은 아니고요. 한번 추세가 좀 잡히기 시작하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한 좀 패턴을 보여주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았죠. 흔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을 좀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28,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일단 전고점보다는 조금 그 밑에 가격을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드려보겠는데요.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3만 원 넘어서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예. 의견을 드려보면서 대신 이제 손절가는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의 하단입니다.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일단 매수 타점은요. 조금 기다리셨다가요. 지금 지수가 계속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3시 15분, 16분, 17분 지났을 때도 양봉이면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오. 그 시간대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내려와서 음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늘보다는 내일 종가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한 이제 6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흐름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 솔루션 목표가는 2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16,000원. 그리고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고 3시 15분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머큐리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네, 이제는 가야 됩니다. 제가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을 벌써 세 번째 갖고 나온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G 관련 기업들, 뭐 물론 그때 가지고 나왔을 때보다 지금 시세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오르긴 했지만 이제부터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또 이제 한 가지 또 중점적으로 체크를 했던 부분이 또 5G 통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일단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부터 이 5G 통신망에 대한 이 제품을 조금 더 강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의 5G 통신망 확장은 맞아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수혜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RFHIC 같은 기업들 혹은 서진 시스템처럼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먼저 좀 탄력을 받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요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를 좀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5G도 이제 무선 공유 와이파이 이 영역이 조금 더 확대되면 될수록 관련 부품들의 이제 매출 비중도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머큐리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투자 포인트와 모멘텀 보면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5G 이야기도 있죠. 스마트 그리드 지난주부터 맞아요.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되고 맞아요. 오늘 또 이제 4차 산업에 관한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머큐리도 거기에 관한 충분한 수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머큐리는 가격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갖고 왔을 때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벌써 이제 9,000원 위로 좀 올라가려는 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횡보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렇게 또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거래량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업황의 지금 현재 상황 또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길게 잡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이면
굉장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5,000원, 대신 밀렸을 경우에는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의 손절가 7,500원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머큐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스쿱파이터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스쿱파이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